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소화하고 또 중국 황다그룹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2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날 은행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까지 함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받아 양지수 반등세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현재 약보합권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0.04%의 낙폭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12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오늘 장 초반 7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를 좀 함께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개인이 2,300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급격하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15% 오른 103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 지수도 개인은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징어 게임이 불러온 콘텐츠주들의 강세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 오늘도 두 자릿수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차전지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LNF나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신소재 같은 소재주들 위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칩 생산을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고요. 금리 인상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고 전반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 좀 밀립니다. 헝다가 뭐 좀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밀리면서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헝다가 또 6% 좀 하락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영향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가 헝다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이제 시황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FOMC 관련된 뉴스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부채 한도를 뭐 연장하나 안 하나 이제 이런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지금 이런 뉴스들은요. 제가 봐서는 두 달 정도 한 짧으면 한 달 정도는 좀 더 지속될 겁니다. 네. 이게 계속 뭐 시장의 악재를 계속 불러일으켜서 한 달간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올라간다 싶으면 또 이 두 가지 이슈가 또 나올 거고요. 좀 또 빠지면 또 이 두 가지 문제 또 해결된다, 뭐 좀 완화된다, 뭐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올라오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오르고 내려갈 때 사실 정확하게 딱 정해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에서 대세인 이슈에 따라서 뭐 조금 풀리면은 올라가고 조금 안 좋아지면 내려가는 흐름을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뭐 최근에 뭐 4, 5년 동안 이런 현상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뭐 무역 전쟁이 심해졌을 때에는 하락했다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다 싶으면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무역 전쟁 이슈가 조금 더 끝나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게 나와서 코로나가 심해졌다라는 이슈로 떨어졌다가 코로나 확진자 조금만 줄어도 좀 증시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또 아마 이 두 가지 이슈들, 중국의 헝다랑 미국의 부채,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당장 터질 문제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들은 맞아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도 맞습니다. 근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과도하게 지금 당장 쫄아가지고 전부 다 던지고 나가야 할 정도로 겁먹어야 될 이슈는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이슈는 진짜 만약에 터진다,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진짜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런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오히려 많이 밀리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때에도 강하고 아주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락이 한번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하락해가지고 아 이거 언젠간 올라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하락했을 때 대응하고 조금 더 빠질 때 매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헤쳐나갈 수가 있고요. 중국의 이제 헝다 그룹 앞으로 살펴보실 때에는 사실 헝다가 망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헝다가 망하더라도 헝다의 빚을 제공을 했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국 은행들이나 해외 뭐 투자 은행들의 이런 데에서 그 채권이 부도남으로써 그 채권 부도 현상이 이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헝다가 망하더라도 세계 어떤 은행이 헝다 때문에 우리 은행 힘들어요 라는 소리만 하지 않으면은 시장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관련된 이야기는요. 지난 100년간 50번도 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때쯤 되면 항상 나오는 뉴스거든요. 주식시장 뭐 오래 계셨으면 아실 겁니다. 거의 매년 이때쯤이면 부채 한도 임박 계속 나오고 맨날 야당에서 허락 안 해줄 거야 하다가 정말 꼭 필요할 때 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셧다운이 잠깐 내려지고 나서 또 협상하고 나서 또 풀어주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매년 뭐 1년 한 번씩 아니면 2년 한 번씩 계속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월 중순이면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직 뭐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은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게 10월 4일부터 개편되는 이제 뭐 방역 정책부터는 뭐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좀 내린다. 그 정도까지 뭐 방역 대책 안 한다는 얘기는 건 아니고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뭐 2단계나 3단계 정도로 낮추고 대신에 지금 병원이 부족해질 것 같으면은 주의보나 경보로 뭐 단계를 올리고 뭐 병원 가동률이 좀 풀리면은 다시 단계를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의 방법도 지금 고려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랑 조금 더 좀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정해진 내용이고 내용은 다음 주 금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항공주들은 지금 뭐 미국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그 이외에도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뭐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뭐 리오프닝이기도 하고 뭐 한글로 하면은 경제 재개이기도 하고요. 조금 사실 위드 코로나 말이 좋지는 않죠. 코로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라서 별 표현이 좋은 것 같지 않지만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어찌했든간에 좀 움직여줄 때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큰 틀로는 뭐 거시적인 해외 뉴스들, 좀 작은 틀로는 우리나라의 작은 정치 변화들에 따라서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 참고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두 가지 굵직한 중심 이슈를 놓고 이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 몇 년 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중국의 헝다그룹 그리고 미국 부채 이슈 두 가지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좀 10월 중순까지는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제 또 벌써 10월을 앞두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골수의 피해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호텔신라인데요. 자, 이 종목도 좀 리오프닝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조금 장 좀 지지부진할 때 네. 주가도 좀 같이 좀 조정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드 코로나 이슈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뭐 오늘 또 갑자기 황다그룹이 뭐 6% 7% 밀리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뭐 좀 다시 상승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목이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이 호텔신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저점은 고점이 높아지진 않지만은 저점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 재개를 봤을 때 뭐 경제 재개주로 하면은 사실 이걸 가장 먼저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지고 이런 뭐 이 호텔신라 를 중심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괜찮으니까 리오프닝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는 지난번에 못 보시거나 뭐 기회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시황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9월 24일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은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재밌는 문자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조로 시작하는 조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저희가 좀 자주 만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인가 했을 겁니다. 제가요? 아니, 저희가요. 네. 같이? 네. 아니, 이거 방송에서요. 아, 그래요? 네, 했을 거고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만 원대 오늘 한 1.3%대 상승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업종은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고 뭐 자세히 뭐 하는 일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공급 뭐 우리가 잘 아는 게임은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 뭐 길거리 농구 게임이 있거든요. 한때 예, 한때 그 게임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제 그 게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이나 뭐 모바일 게임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름만 생각을 해도 일단 뭐 게임이랑 어울리긴 합니다. 게임이랑 어울리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세 번째 힌트인데 웹툰 사업에 좀 진출을 올해부터 좀 시작을 하고 준비 단계에 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게임을 기반으로 웹툰을 만들기도 하는 이제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
사실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이어서 콘텐츠들이 계속 좋잖아요. 뭐 어제 보키 스튜디오가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나 키다리 스튜디오나 DNC 미디어나 이런 뭐 콘텐츠나 뭐 웹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부터는 게임주의 흐름보다는 좀 웹툰과 관련된 흐름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관련된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뭐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는 거지 조금 더 재밌게 즐기자라는 뭐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다 보니까 네 글자다 보니까 사자성어들이 오답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조삼모사, 조조할인, 조바이든, 조이스틱, 비슷한 이런 것들, 조조할인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전 엔트를 안 했을 때 했나 보네요. 사전 엔트를 준비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꽤 됐겠네요, 그러면. 그래,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게임주, 조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일단 게임주로 유명하지만, 이제 웹툰 사업이 진출하면서 앞으로도 콘텐츠 쪽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1차 힌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정답 알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2차 힌트에서는 또 이름 힌트 준비를 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참여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볼 문자는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매수가 4만 1000원, 비중 10%, 이제 매수가 부근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4만 700원, 최근 어제와 오늘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회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흐름들도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나마 이제 121선 돌파한 흐름도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매수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또 다른 솔브레인 홀딩스 주주분들은 뭐 홀딩 의견을 좀 중심으로 보면 좋겠지만은, 이 4293번님께서는 매수가가 좀 높아가지고요. 가급적이면은 좀 매수가에서 좀 수수료 좀 챙길 수 있는 정도에서 매도를 좀 걸어두고 기다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4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좀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걸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고점이죠. 전고점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반등이 시작했던 가격이거든요. 반등이 시작한 가격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지선을 못 지키면은 그 뒤에는 저항선이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42,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좀 밀려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후의 흐름은 두 가지이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재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까지 유지됐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다시 손실로 가야 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매도를 좀 걸어두셨다가 이 이후에 흐름이 잘 유지돼서 안 빠지고 잘 버틴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고요. 빠지면은 빠질 때도 다시 사도 늦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매수가 이상해서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2,000원대에서 좀 매물대가 두텁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이상까지 왔을 때는 매도를 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 매수가 41,350원에 비중 15% 계속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지만 금방 또 하락을 하죠. 일단 오늘은 36,6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내려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도 이제 상담했을 때보다 더 내려왔네요. 지난번에도 뭐 이슈가 있을 때 올라온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슈가 안 나옵니다. 이슈가 안 나오고 지금의 이제 42,500원이나 저점도 한번 이제 이탈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꼭 삼성 출판사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막 던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돈이 다 저쪽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좀 쏠리는 현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에 쏠리기도 하고, 이제 정치 테마주나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돈이 쏠리다 보니까 그 딱히 이슈가 없을 것 같다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개인들이 던지는 거다 보니까 뭐 일사불란하게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이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유 없이 판 가격은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나면 꼭 올라오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주식이 원래 그래요. 이유 없이 내려가면은 올라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이 회사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명확한 확신과 판단과 분석을 가지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빠져서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다른 걸 살기 위해서 손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 종목만 봤을 때 이유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도 좀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지금 언제 돌아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또 이슈를 들고 와서 또 반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의 차이는 시청자님의 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매수가가 막 엄청 높은 편이 아니라서요. 저는 좀 기다려볼 수 있다고 좀 보이는데, 뭔가 이 종목 말고 내가 지금 투자될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옮기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셔도 같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꼭 급한 돈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넣고 그래도 한 3만 5천 원 깨지는지만 좀 체크하면서 좀 기다려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긴 하지만 좀 시간을 주다 보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가 3만 5천 원 잡고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넥신 매수가 97,400원에 비중 20%, 너무 높게 매수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이슈가 있었긴 했는데 주가는 좀 최근에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한 10만 원 선 아래에서 97,000원 정도에 사셨으니까 한 3, 4개월 정도는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참 제약주들이 어려워요. 제약주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백신 개발이 지난번에 뭐 좀 잘 안 됐는지 중간에 백신 임상을 좀 변경했거든요. 이제 그게 시장에서 좀 안 좋게 판단을 좀 했는데, 뭐 기존에 임상하던 것을 뭐 부스터샷으로 용도를 뭐 변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또 나오는 뉴스가 뭐 굳이 부스터샷까지 필요하냐라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지금 좀 끊겨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삼성출판사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삼성출판사는 그냥 내릴 때는 이유 없이 쭉쭉쭉 내려오다가 올라갈 때는 명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넥신 지금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올라갈 때도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떨어질 때도 거래량 듬뿍 동반하면서 이슈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최근에 내려올 때도 백신 용도 변경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시간을 준다고 해서 뭐 삼성출판사처럼 반등 나올 걸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손실 줄이는 선에서 매도라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좀 적당한 가격으로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가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만 7천 원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만 2천 원 정도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9만 2천 원 정도. 안타깝게도 세 가지 가격이 전부 다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좀 못 미치는데, 이렇게 좀 분할적으로 매도를 해가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손실을 줄여가면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대 7만 7천 원과 8만 2천 원 그리고 9만 2천 원 세 가지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좀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기술 매수가 3,702원에 비중 10%, 오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몇 달째 가지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2,765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거의 좀 테마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들어오더니 네. 오늘은 시간이 필요한 종목들이 좀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뭐 앞서서 제가 이제 삼성출판사나 뭐 제넥신을 좀 비교를 좀 해드렸지만은 나무 기술은 그 둘 중에 삼성출판사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 테마나 모멘텀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시세는 보여줍니다. 시세는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다만 삼성출판사보다는 그 나오는 모멘텀의 주기가 조금 더 길고요. 그 다음에 뭐 상승도 삼성출판사보다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상승하는 이유와 하락하는 이유가 동일하거든요. 올라올 때는 명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올라오고요. 떨어질 때는 지금 이유가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장이 안 좋아서 아니면 모멘텀이 없어서 테마가 애매해서 뭐 이런 이유로 좀 내려오는데 사실 주가가 테마가 애매하다고 내려가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회사 가치가 뭐 손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등 나왔을 때 대응이 저희가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반등 나왔다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3,400원에다가 손을 걸어놨는데 여기 6월 18일 날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3,400원이거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들 3,700원이기 때문에 3,400원 쯤은 그래 거의 다 와서 10%만 더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0%면은 절반 정도라도 일단 3,400원에 매도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잔량으로는 뭐 한 3,800원 정도까지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더 밀리면은 조금 어렵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00원, 2,700원 깨는 흐름이 나오면은 사실은 손절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냉정하게 손절하기 어렵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손절을 제가 뭐 강력하게 말씀드릴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대신에 2,800원, 2,700원을 깨면은 우리가 투입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하니까 한 3,4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절반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3,800원 제시해 드렸고 손절가로는 2,800원이나 2,700원 정도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조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오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름 힌트를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오늘 깔끔하게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시죠. 아시죠? 네, 알아요. 이영 전문가도 아실까요? 레드벨벳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실 것 같아요. 내일 다음 주에 물어봐요. 확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르실 것 같고 얼굴을 보면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실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또 훈훈한 소식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약간 즐거움이라는 영어 네. 단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 갔을 때 앞을 찍는 거. 아, 그거요. 네네네. 그래서 저렇게 갖다 놓으신 거구나. 알파벳을 두 개. 네네. 그거를 이제 한글로 된 발음 없이 살살 적어주시면. 그쵸. 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사진 힌트 어때요?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네. 앞에 불은 사실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예상했고 이제 뒤에가 이제 도시가 나오느냐. 아. 보면은 잠깐 유출해봤는데 네. 의료기기가 나왔네요. 의료기기. 예상했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 감정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감정 막 슬픔이랑 기쁨이 있는 그 애니메이션 개를 가져올 걸 그랬다.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는 모르니까. 어려워요. 사진 네, 때 어려워요. 그거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많이 갈리지만은 그래도 이분은 네. 그 친구보다 유명하지 않을까요? 이분이. 하긴 또 사람이니까. 네. 네. 여기까지 사진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힌트 또 있을까요? 사실 방금도 흘려드렸습니다. 의료기기 대신에 도시라는 것도 있고요. 맞아. 도시라는 것도 있고요. 앞에 두 글자도 네. 사실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쉽게 가능하실 것 같고 네. 오늘은 챌린지가 있네요. 앵커님 웃기기 챌린지. 조식 제공 마음에 들어요. 조식 제공도 있고 아까 그 조바인드도 보고서는 제가 잠깐 피식을 좀 했고요. 맞습니다. 조기 퇴근은 제가 오늘 하고 싶습니다. 조기 축구는 어떠세요? 조기 축구는 사실 제가 되게 자주 나가는데 진짜요? 한 2년 전부터 작년부터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왜요? 못 모이잖아요. 네? 못 모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모일 수가 없어. 조기 축구하려면 22명이 필요한데. 모일 수가 그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고요. 일단 조기 퇴근 제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조기 퇴근 하실 수 있기를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오답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답과 오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도 제가 5분 그리고 한 분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종목 상담 시간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6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크래프톤 매수가 49만 5천 원에 비중 20%, 목표가와 매도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크래프톤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는 좀 높으신 편인 거 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목표가를 잡기는 애매할 것 같고요. 어제였던가 지난주였던가 제가 게임주를 좀 한번 설명드리면서 과금 유도하는 게임이 있고 과금은 유도하지 않는 게임이 있다라고 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근데 크래프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때를 좀 잘 만난 종목이지 않나, 회사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뭐 고평가다 뭐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NC소프트가 얼만데 이 회사가 얼마가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이라고는 내가 아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 게임 하나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그때 생각하긴 했거든요. 사실 뭐 NC소프트도 리니지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다가 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리니지보다 배틀그라운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유명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다가도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던 게 그래도 리니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사람들이 배틀그라운드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배틀그라운드도 뭐 예전부터 처음부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게임을 시작할 때 구매해야 됩니다. 게임을 할 때 뭔가 나 오늘 이 게임을 시작해볼까라고 해서 뭐 쉽게 다운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용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지금 뭐 NC소프트나 이런 데보다도 게임이 훨씬 더 인기도 있고 뭐 지금은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인기는 줄었지만은 지금도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좀 팔리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신작 출시 기대감도 있고요. 저는 뭐 이 회사의 전망은 좋게 보는 편입니다. 네. 다만 이 50만원, 51만원에 대한 이 벽이 지금 굉장히 두꺼워요. 지난번에 뭐 MSCI 뭐 편입 이슈다 뭐다 또 코스피 200도 편입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가 또 지난주에 또 게임주 안 좋고 뭐 장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빠졌다가 이제 이번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굳이 뭐 매수가가 너무 비싸다고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요. 한 5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사실 기대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뭐 이 종목이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뭐 90만 원, 100만 원 뭐 지금 당장 갈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 지금 시장에서 나름 좀 견고하게 좀 버텨주고 지금 잘 버텨주고 그다음에 좀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네. 전 좀 홀딩 의견 좀 드리고요. 나중에 뭐 21선 이탈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크래프톤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0만 원에서 51만 원 이 가격대의 저항이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이제 50만 원 돌파 여부 좀 체크해 보시고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7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매수가 7만 7천 원에 비중 2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CS윈드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잘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지지부진합니다.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7만 3,100원 박스권 좀 하단 쪽에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CS윈드 언제까지 좀 가지고 가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친환경 관련주들이 흐름이 뭐 좋았을 땐 또 되게 좋기도 하고 뭐 조용할 때도 되게 조용합니다. 네. 지금은 좀 되게 조용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그래도 지금 1797번님의 지금 단가 보면은 높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자체를 좀 잘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이 매수를 또 완전히 잘했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게 거래가 지금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반등이 언제 좀 바로 나올 거다, 쉽게 나올 거다라고 좀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반등 나와봐야 8만원, 8만 2천원이 또 고비가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에는 좀 적합할 종목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지금 뭐 친환경이나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친환경이죠. 풍력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주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상 기관들이 주로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랑 외국인이 좀 주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CS윈드도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고, 근데 외국인이 샀다 파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환경주들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흐름 좀 보여주겠다는 것은 좀 걸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자꾸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풍력주 포함해서 신재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길게 보면은, 저는 길게 보면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한 군데 또 얼매 있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손절가 잠깐 7만 1000원 정도 잡고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매수타 좀 잡아도 되니까요. 혹시나 뭐 손절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7만 1000원 정도 보시고요. 한 8만 원쯤 오면은 잠깐 비중 줄였다가 나중에 저까지 다시 매수할 준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뭐 업종은 뭐 CS뿐만 아니라 뭐 환경 관련된 업종은 장기 우상향도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 업종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가 7만 1000원 가격대 제시해드렸고요. 8만 원 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아래에서 다시 잡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6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기기, 치과치료 대장주로서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4배가량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점이 16만 6천 원이었고요. 현재는 15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어제와 오늘은 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뭐 계속 올라왔습니다. 실적 측면도 그렇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동반하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어떤 독일의 치과 회사를 이제 치과 의료기기 회사를 이제 인수한다고 했다가 이제 인수 결렬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저는 굳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도 뭐 포함이 좀 되겠지만은 요즘 장 분위기가요. 가는 것들은 잘 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고 난 정말 이런 종목, 이런 업종 되게 좋게 보는 것들, 뭐 향후 좋을 거다라고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은 주가가 좀 싸고 싼 상태로 더 유지가 되고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그 투기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좀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내가 정말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판단하기도 애매한 게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올라간다라기보다도 그냥 어느 정도 가치를 잘 평가받아서 주가상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장 상황이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좋은 측면을 뭐 따로 뭐 7632번님께서 뭐 따로 알고 계시는 뭐 뉴스나 뭐 좋은 이슈나 회사의 뭐 상황을 좀 알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조금 더 내가 단기 성향이 좀 잘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면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에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좀 빠져있지만 가치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좀 방법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뭐 기왕 뭐 달리는 말을 잡으실 거면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그럼 난 달리는 말을 잡을 게 아니고 같이 투자할 거다 하면은 조금 더 싼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와 단기 두 가지 관점에 나눠서 좀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고 다른 종목들 잘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팜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20%. 잘 모르고 고가에서 매수한 다음에 보유 중인데 손해가 큽니다. 분할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정말 7월 달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이후에 그 이 밑으로 더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가가 10,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는 더 옛날에 하셨네요. 2만 원이시면은 2020년 이때쯤에 좀 매수 하신 것 같은데 이슈는 뭐 항암제나 코로나 치료제 최근에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가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0년 3월 달이면은 한참 그때죠. 우리나라에서 좀 이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이제 그때 저도 탄력 받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는 손절 의견 좀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양봉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강한 양봉 한 번 나올 거거든요. 어디까지 빠졌다가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지금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국면까지 갔는데
지난번에 7월 2일에 상한가를 간 것처럼 뭐 상한가를 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뭔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 같은 게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뭐 1, 2개월이나 뭐 3개월 안에는 한 번쯤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15,000원을 잘 지켜줬다가 뭐 12,000원까지 올라오느냐 아니면 뭐 8,000원, 9,000원까지 빠졌다가 11,000원, 11,500원까지 올라오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지금에서는 뭐 9,000원에 파나 10,000원에 파나 11,000원에 파나 크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팔고 나서 장대 양봉 나오는 꼴을 보는 게 제일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 좀 많이 빠져있는 순절 타이밍을 놓치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셨다가요. 장대 양봉 나오는 타이밍 한 번 정도 기다려보셨다가 장대 양봉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씩 매도를 시작했다가 뭐 지난번에 7월 5일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좀 올라온 뒤에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전량 손절해가면서 나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거래량이 동반한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좀 몇 개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BS 콘텐츠업을 10% 정도 매수할까 하는데 시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왠지 콘텐츠주 내에서 좀 아직 좀 안 간 종목을 고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이제 콘텐츠 주들이 SBS라는, SBS는 사실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좀 공중파 채널들 있잖아요. 사실 요즘 저희 층에서 공중파 채널 잘 안 보거든요. 네. 안 보는 이유는 다 핸드폰으로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나오고요. 다른 OTT 플랫폼에서 충분히 좀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피해 측면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여기 콘텐츠들을 보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과대 낙폭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은 뭔가 지금 당장 강한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것도 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소비중 정도는 뭐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뭐 이게 뭐 강력하게 승부를 걸 정도는 아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BS 콘텐츠업에 대한 이러한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의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조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주시죠. 네, 오늘 조이시티입니다. 네. 조이시티고요. 오늘 사진 인트를 어떤 분이 레드벨벳 조이가 시티를 찍으러 갔나. 괜찮네요.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네, 좋아요. 힌트를 명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격은요, 지금 현재가에 매수 가능합니다. 3,400~500원대 정도면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전고점 13,0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도 뭐 보수적으로 아주 10,000원 짧게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좀 제시를 좀 해드릴 건데, 큰 방향성을 보면은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전제 사항이 아까 그 세 번째 힌트였죠. 이 웹툰 관련돼서 뭔가 성과가 나오면은 크게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이렇게까지 잘 갈 회사가 했을 때 잘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잘 눌려주고 밑에 단기 쌍바닥도 나와주고 좀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요. 웹툰 관련돼서 조금 더 성과가 나오면은 충분히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조이시티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전망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힌트 칭찬해주신 문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보내주셨는데 3444번님께서 사진 힌트가 나날이 발전하네요. 도원 MC님 귀여우세요. 라는 칭찬 문자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는 5413번님 최고의 힌트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칭찬을 들을 만한 힌트였나요, 오늘? 살짝 찔리죠? 찔리긴 한데 아무튼 명절 지나고 이제서 시청합니다. 항상 즐겁게 방송 보고 있어요. 최고예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최고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분이네요. 아, 최고에 좀 후회하시군요. 네. 아, 그래도 찔리죠? 아무튼 칭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이분은 4행시를 또 지어주셨어요. 정답 조이시티입니다. 라는 문자.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손해가 날 줄은 몰랐네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TV만 보면서 버티고 있네요. 라면서 완벽한 문자 아닐까요? 네, 좀 완벽하면서도 슬프면서도 뭐 네. 답은 지어야겠죠. 네. 일단은 주식이 좋아서 시작했지만은 뭐
돈을 버는 것보다도 많이 잃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 본다에서 무조건 돈을 벌어다 줄 수는 없어요. 네. 대신에 남들 벌 때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네. 안 좋을 때 조금 더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니까 사실 저는 포기하진 않으면 다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참 답을 잘 찾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4인시 문자 너무 센스 있었다는 칭찬까지 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6395번님께서 조이시티, 나는 할매라 게임도 못하고 웹툰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확 관심이 가는 섹터다. 예전에 그 할매라고 하셨던 분 그, 기억나시죠? 네. 그 뭐였지? 옷이었나? 네? 아, 모르겠네. 아무튼 이분 저 알거든요. 아무튼 네. 너무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게임즈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과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양시장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기도 하고요. 코스피는 잠시 반락도 보였었는데요. 환율도 그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상승 반전합니다. 지금 정확한 시장 상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잠시 10시 반 구간에서 반락하는 구간이 나왔지만 지금 또 다시 조금씩 올려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03%의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며 3,12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시장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2,500억 원 가까이 물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수폭도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10시 반 구간에서의 출렁임이 있었지만 다시 좀 회복하려는 구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2%대 강세 속에 1,03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면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1,8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양 매도세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삼성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공급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좋은데요. 텔레칩스가 5%대, 세코닉스 5%대 강세 흐름 속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가 많은데요. 테슬라 쪽에 LNF가 2차 수주 규모가 5조 원 정도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LNF 현재 20%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온기가 다 함께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LNF 26만 원까지 지금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원격 의료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건강한 50세 미만은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원격 의료 재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10%대 강세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도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소차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소버스에 대해서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요. 킬로그램당 3,500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삼화전자 6%대 강세 흐름 속 평화산업도 10%대까지 급등세 키워내면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선 충전 기술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네시스의 지금 첫 전용 전기차인 GV60이 10월 초에 이르면 개발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지금 표준 타입을 C타입으로 충전 케이블을 맞출 것이다라는 이런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폰에서 이제 전부 무선 충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센스 8%대 급등세, 이렌텍도 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카카오,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위주로 담고 있는데 어디까지 주가의 전망, 다시 한번 전망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